네, 오늘은 인공 눈물과 관련된 기업이죠. 휴메딕스를 들고 오셨습니다. 히알루론산 저만제 건강보험 축소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라고 지금 헤드라인을 뽑아주셨는데 과도하다고 평가하시는 건죠? 네, 좀 이게 다른 부분이 있고요. 네.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공통된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아까 농심, 네. 그리고 잉글우드랩, 그다음에 뭐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애들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잘 나갔던 이유가 뭡니까? 중국이 아니었던 네. 거잖아요, 지금. 중국이 사드보복 이후에 또 지금 다시 사드보복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산업의 제품들을 다 맡고 있어요. 그런데 제이시스 메디칼은 미국에서 잘 팔리고 미국의 그 최대 의료기기 회사랑 OEM으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할리우드 이름 들어간 그 제품으로. 클래시스는 가장 많이 매출이 있는 곳이 어딘가요? 브라질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그 농심은 아까 전에 미국에서 잘 나가는 것 때문에 간다고 했고 잉그루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로서 아예 미국 법인으로 나간 거고 거기에 약국에 들어가는 선크림이나 이런 거 팔라고 잉그루드랩 만든 거고 아예 미국발로. 그리고 지금 이 휴메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라비의 프리미어 히알루론산 필러가 러시아 연방보건서비스 관리감독처 품목 허가 취득을 했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지금 좀 상황이 좀 애매하게 됐는데 오리온의 주가라던가 휴메딕스 같이 러시아에서 하락하는 애들의 주가는 많이 빠지진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히알루론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약간 딴 쪽 얘기를 하면 딴 쪽 얘기를 하더라도 연관이 깊어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솔을 지금 계속해서 환우들은 제발 급여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랑 유한양의 렉나자가 지금 다 1차 치료제로 들어오긴 했죠. 1차 치료제는 딴 거를 치료 안 하고 바로 그걸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1차가 급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급여. 그러면 월 800만 원이 들거든요. 물론 렉나자는 지금 무상 공급을 하기로 했지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월 800을 내야 돼요. 근데 건보 재정에서 부담을 해주고 5%로 급여를 하게 되면은 5%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샷 원킬로 해가지고 노바티스의 킴리아 아시죠? 백혈병 어린이 그 환자 한 번에 그냥 낫게 한 거. 그 5억 원짜리 그거 급여 됐잖아요. 그러면은 급여가 되면 5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그럼 누가 되는 거냐면 다국적 제약사에서 좀 깎던가 약값을 아니면 건보 재정에서 다 되는 거죠. 100% 내던 걸 5%만 내면 나머지 95%는 누가 됩니까? 우리 지금 감기 걸려서 코로나 걸리고 감기 걸려서 가보세요. 그 비급여라고 나오죠. 비보험자 부담금 해서 나오죠. 보험자 부담금 해서. 보험자 부담금은 다 공단에서 내는 거고 나는 비보험자 부담금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부담이 큰 거예요. 계속. 노바티스 것도 해주고 뭐 다국적 제약사 거 급하다는 거 먼저 암이 급하니까 그걸 다 해주다 보니까 그럼 나머지에서 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건보가 안 그래도 빵꾸가 난다고 하는데 그럼 어디서 깎느냐? 이런 데서 깎는 거예요. 히알루론산 저만제를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올려버렸어요. 아까 무슨 항암제니 이런 거 비싼 거 몇 억짜리를 해주니까 이런 거 저만제 몇천 원짜리 거기서 깎아야 되는 거죠. 국내 인공눈물 시장이 연간 3천억 규모인데 히알루론산 저만제가 약 90%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에서 급여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타격이 있는 거죠. 이 건강보험에서 대주던 거를 뭐 보조를 못 받으니까요. 근데 휴메딕스는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겁니다. 에브비의 안구건조증 치료제 레스타시스의 제네릭. 이거 제네릭은 복제약이 바이오의 복제약은 바이오시밀러고 화학합성 의약품의 복제약은 제네릭이죠. 그러니까 이 안구건조증 치료제 레스타시스가 화학합성 치료제라는 얘기죠. 이거를 복제한 제네릭 클레이셔의 네. 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미쓰비시 다나베 다쿠아포솔 저만제 이것도 위탁 생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히알루론산 저만제가 급여에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러 쪽에서는 중국이 아니고 다른 쪽을 뚫고 있고 그리고 이 지금 이 저만제 쪽 부분에서는 다른 빠져나간 히알루론산 말고 다른 제재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회사 저만제보다는 타격이 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메딕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